제키 첸. 마샬 아츠의 슈퍼스타로 웃음 있고 액션 있고 무엇보다도 불굴의 스태미나가 있네요. 그럼 제키 첸의 매력에 다가갑시다. 경력. 제키 첸 첸항생은 1954년 4월 7일 홍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가난한 가정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오페라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는 거기서 노래, 댄스, 마샬 아트를 배우고 고학 끝에 연기 재능을 개화시켰다. 첸은 아역으로 데뷔해 점차 액션 배우로서의 지위를 쌓아갔습니다. 그의 행동은 독특한 스타일과 독특한 접근 방식으로 전 세계 관객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출연 영화. 제키 첸은 많은 영화에서 주연하며 액션 장면에서 자신의 위험한 스턴트 워크로 유명합니다. 대표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A1983 해적과의 싸움을 그린 액션 코미디. 경찰 이야기 1985 현대 홍콩 경찰의 삶을 그린 코미디션. 아머드 커넥션 1986 형사의 역할로 위험한 고층 건축물에서의 전투가 인상적. 프로젝트 A 사상 최대의 표적 1987 속편으로 전작을 더욱 웃도는 액션과 웃음이 막혔다. 이외에도 국제적인 작품도 많아 람보 2분노의 탈출 1985가 러시아워 시리즈 1998 등으로 지명도를 올렸습니다. 성격. 제키 첸의 성격은 그의 영화에서 보여주는 미소와는 달리 매우 심각하고 노력가입니다. 그는 스스로 스턴트를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일에 대한 헌신은 존경받습니다. 또 프라이빗에서는 자선 활동에도 열심히 임하고 있어 신중한 일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키 첸은 또한 영화 촬영 사이에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스태미나와 유연성은 수많은 액션 장면에서 그대로 활용되고 있군요. 가족. 제키 첸은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습니다. 1982년에 여배우 린 펜자오와 결혼했고 제이시와 에타라는 두 아이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키 첸은 공개적으로 가족이 그의 지원이며 영화의 성공도 가족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기타 활동. 영화 배우뿐만 아니라 제키 첸은 가수로서도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화 주제가와 자신의 앨범도 발표했다. 또한 다양한 자선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국제적인 시야를 가지고 사회 공헌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키 첸은 독특한 미소, 독특한 액션 스타일, 영화계에 기여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의 경력은 수십 년 동안, 지금도 그의 새로운 모험을 기대하고 있는 팬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키 첸의 새로운 활동에 기대하네요. 제키 첸의 영화에서의 역할과 매력에 대해 몇 가지 즐겁게 전달합시다. 드래곤 미러 프로젝트 A. 역할 드래곤 대장. 홍콩 경찰의 정예 부대를 지휘한다. 매력 이 영화에서는 그의 놀라운 액션 장면과 코믹한 연기가 빛납니다. 특히 말에서 뛰어내리거나 높은 벽을 뛰어넘는 등의 스턴트는 압권. 제키 트랑 경찰 이야기. 역할 현대 홍콩 경찰 범죄. 매력 제키 트랑은 그 이름대로 제키 첸의 코믹하고 독특한 일면이 강조된 캐릭터. 액션과 웃음을 절묘하게 믹스한 연기가 즐겁다. 팀 프로젝트 A 역사상 가장 큰 목표. 역할 프로젝트 어의 속편에서 전 해적의 팀. 해적과의 싸움에 다시 맞서라. 매력 팀은 과거의 경력을 가진 캐릭터로 첸의 액션과 함께 스토리의 감동적인 요소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에디양 람보 2 분노 탈출. 역할 미국 육군 포로 캠프에서 일하는 홍콩 경찰관. 매력 이 영화에서는 그의 국제적인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람보와의 공연으로 액션의 프로로서의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리러시 아워 시리즈. 역할 행크 리 형사. 미국 경찰관. 매력 크리스 터커가 연기하는 리 형사는 제키 첸의 액션과 코미디의 절묘한 콤비네이션이 빛난다. 이문화의 유머와 우정을 그린 작품으로 관객을 웃음 소용돌이에 말려들었습니다. 물음표 급판. 배가 가득. 역할 배의 요리장으로 배가 습격당하면 영웅이 된다.
매력 체내 민첩한 액션이 살린 선상에서의 대회전이 볼거리. 그의 분투 흔들림과 유머가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재키 챈은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화에서 다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의 매력은 단순한 액션 스타 이상으로 코미디, 감동, 우정 등 다양한 요소를 능숙하게 조합한 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스턴트 워크나 액션의 박력은 관객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네요.